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GT5 모드 우주선 UFO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차량들을 준비했는데 아주 근사한 이런 변신을 할 수 있는 스포츠카들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런 자동차들은 저에게 똥차가 됩니다. 저에게는 완벽한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모든 수륙, 양용 그리고 공중까지 다 되는 UFO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간다! 자 오늘만큼은 이 이상의 자가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GTA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빠른 UFO를 준비했습니다. 지리죠? 다양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일단 경찰들이 뜨지 않네요. 경찰 해제 모드를 했기 때문에 경찰 한번 켜볼까? 경찰 와도 잽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냅두고 자 오늘 컨텐츠는 일단은 한번 나대기 해보고 나중에 경찰이랑 한번 싸워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는 체인지 스피드 체인지란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 속도인 것 같고요. 아 탭을 누르니까 상당히 빨라요. 다시 한번 노멀. 아 이런식으로 패스트. 쉬프트 누르니까 올라가고요.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컨트롤은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니? 개쩌네. 개쩝니다. UFO기 때문에 빠르게 달립시다. 요런 것들 가능하고. 아니다 좀 천천히 다닙시다. 그리고 어브덕션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와 거의 미쳤어요. 거의 아 자석 모드 완벽한 차량 자석 모드입니다. 여기서 가루가 돼야지만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와 사람들 날라다니고요. 사람들까지 붙습니다. 와 자동차를 떠나서 사람까지 붙는 모드. 모든 것을 끌어올리는 완벽한 GT 최적화 모드네요. 한번 올라가볼까? 최대 한번 올라가볼까?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봅시다. 어디까지 빨 수 있을 것인가. 높이야 상관없이 다 빠는 냄새예요. 영역에 들어오면 일단 들어올립니다. 진짜 영화처럼 약간 다큐멘터리 미스테리처럼 모든 지금 지구상에 이 영역 빨강색 안에 이 영역 드는 이 영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리고 있어요. 와 이거 지리네요. 자석모드 지려요. 자석모드 지리네. 다음은 스페이스 캐논 모드. 아 이거는 굉장히 상상이 되는 모드인데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지? UFO는 설정을 무적으로 갑시다. 설정을 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모드네요. 어차피 UFO가 실제로 있다면은 이 인류는 솔직히 뭐 경찰에서 내려가지고 총 쏜다고 뭐 권총 쏜다고 부서질 만한 그런 물체는 아니죠. 여기서 무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캐논 한번 쏴봅시다. 아 캐논 지리는 거 여기서 한번 쏴볼까?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내가 있어. 아 제가 제가 지금 여기 매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죽는구나. 캐논을 쏘면 캐논을 쏘게 되면 자 봐봐. 어 캐논을 쏘게 되면 이게 열리는 거야. 내 머리 위에다 쏘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어 와 지리죠? 지리구요. 임팩트 지리구요. 임팩트 미쳤구요. 개빠르구요. 와 야 이거 개쩐다. 가만있어봐. 여기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 아저씨 손님 몇 명이나 태웠습니까? 손님 몇 명이나 태우셨어요? 아 뭐죠? 이건 인식을 안 받아요. 아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정면으로 충돌하기. 어 완벽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거의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 거의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행장 한번 가봅시다. 야 이게 제일 꿀잼이네. 아 여기서 카메라 바꾸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어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아까 그 그짓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자동차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와 그냥 조금만 누르고 있으면은 지가 그냥 붙어버리네. 어 오우 야 미쳤어. 야 와 지려. 고속도로에서 이러고 있으면 개 핵꿀잼이죠? 어 야 과연 이거 기차도 들 수 있을까? 갑자기 궁금하네. 이따가 기차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어 거의 재난영화 각이죠? 어 근데 겉으로 비주얼을 봤을 때는 거의 뭐 진짜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야. 안녕하세요. 공놀이 하러 왔어요. 여기서 그냥 싹 그냥 다시 한번 잠깐만 이거 들어올릴 수 있나 해보자. 아 안됩니다. 어 안됐어요. 까비. 아 저거 들고 다니면서 인간 세상에 딱 저걸로 딱 참교육 한번 해줬어야 됐는데. 속도 빠르게 하니까 진짜 금방 가버려. 야 무슨 GTA 맵이 그냥 한 블럭이야 한 블럭. 어 거의 한 블럭이죠. 아 바다에서 물고기 들 수 있는가. 어 그것도 재밌겠네. 그것도 상당히 재밌겠죠. 어, 여기서 아 안 들립니다. 야 그냥 경찰을 킵시다 이제. 경찰 이제 다 뭐 죽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안 들어지네. 어 잠깐만 들어! 그렇지! 와 개야무죠. 지리구요 이것도 다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올려! 그렇지. 무엇이든 다 들어올립니다. 사람도 들어올려요. 지금 사람 올라오죠? 사람도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 떨어집니다. 죽어요. 아 죽으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 떨어졌어요. 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자이로드롬입니다. 어 완벽하죠. 아 지금 UFO에 맞아 죽었어요.
아, UFO에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어, 질입니다. 개질입니다. 디스코 방방. 파스와 다룽이님 고맙습니다. 다 그냥 모두 다 처벌해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근처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가서 캐논포 한 방. 과연 기차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UFO는. 과연 UFO는 기차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가봅시다. 어, 이거 근데 솔직히 좀 많이 기대되는데? 사람도 들어올리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이는 물체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다 들어올리는 것 같거든. 지금 다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여기가 이제 기차도로. 기차도로. 아, 때마침 기차가 왔습니다. 자, 과연 자 UFO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UFO는 GT UFO 모드는 그 어떠한 것들도 이렇게 다 들어올릴 수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의 재난 영화 이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UFO는 비행기도 들어올리고 헬기도 들어올립니다. 참고로 과연 헬기를 기차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든 무엇이든 움직이는 것들은 죄다 들어올립니다. 이 빨간 영역이 들어오면 과연 기차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F 끄고 가봅시다. 자, 과연 기차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진입합니다. 기차 진입합니다. 아, 무적. 엄청난 무적이에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 이 모드를 할 때는 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 뭐야. 아, 동물까지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아, 기차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목표를 바꿔보겠습니다. 기차를. 잠깐만, 이 기차 어디로 나오니? 야. 야, 기차를 이걸로 캐논으로 부숴봅시다. 기차 캐논으로 부숴봐. 나오는 데가 뭐 리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 하나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과연 캐논으로 기차를 부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야, 무적은 아니야. 헐크로도 내가 부숴봤어. 유튜브에 조마문을 검색하면 헐크를 개박살내는 영상이 헐크로 기차를 개박살내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우측하단에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100명씩 200명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측하단에 있는 따봉 표시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또 기차는 또 찾으러 가면 없어요. 저 이상 가면은 많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못 들어올리겠지? 공룡은 못 들어올리겠지? 뭐죠? 아니, 근데 근데 무슨 동물같이 들어올려. 약간 진짜 미국같지 않냐? 미국 보면은 UFO가 이렇게 막 LA에 나오는게 아니야. 이런데 막 이제 막 외진데에 막 이렇게 막 UFO 봤어요! 경찰 아저씨! 여기 UFO가 등장했어요! 그러면은 야, 외국에서 막 이제 막 다큐멘터리나 막 그런 거 막 실제 상황 막 이런 거 다시 막 구축하고 막 이제 다시 영상 찍고 이제 막 자료 녹음하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거 할 때 막
Are you kidding me? 막 그러거든. 거기 경찰관들이 이런데 UFO가 왜 나와? 막 이런 말 통화내용 개많거든? 마치 그런 느낌이죠? 아, 갑부 한 명 죽였습니다. 보트를 타고 자동차에다 보트를 매달고 가려고 그랬어요. 이런 갑부는 응당 죽여버려야 돼요. 그쵸? 기차 소리가 근처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응징해버려야 됩니다. 들어올려. 매우 잔인한 모드예요 사실.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올리기 때문에 저 안에 사람이 타있다면 사람이 뭐 어디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잠깐만 기차가 왔습니다. 기차가 왔어요. 자 이거 끄고요. 자 과연 뭐지? 야 뭐한거야? 캐릭터 능력을 눌렀는데? 됐어. 야 과연 기차는 UFO의 캐논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자 캐논! 발사! 발사! 계속 발사! 거의 기차계 UFO가 아닌가. 이걸로 밀쳤을 때야 개멀쩡해. 무슨 이걸로 밀쳤을 때 비행기도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해서든 한번 어떻게 안 될까요?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기차 너무 단단한데요. 기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지나가는 이런 것들 있죠? 긁다 보면 뭐니? 긁다 보면 비행기나 뭐 자동차들은 박살이 나는데 기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아 어디 없나? 한번 딱 노릴만한 데가 딱 있을 것 같은데 안되네. 기차는 어렵다. 기차는 어려워. 아 여긴 뭐 아니 아주 지금 피서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닌겐들이.